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퀄컴 차세대 5칩 전량 수주한 삼성전자 TSMC 단골들 고객으로 빨아들이며 파운드리의 강자로 성장 중 TSMC는 삼성 견제하는 모양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 파운드리가 무서운 기세를 올리며 성장 중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미국의 차세대 AP라고 불리는 스냅드래곤 875를 전량 생산을 하겠다, 수주를 받았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 기업인 미국의 퀄컴 5G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을 전량 수주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퀄컴의 차세대 주력 상품에 대해서 수주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분야의 세계 1위인 대만의 TSMC와 격차를 점점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되어가고 있죠. 13일 날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퀄컴의 5G 스마트폰용 최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인 스냅드래곤 875의 전량 위탁 생산에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수주 금액만 1조 원대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은 스마트폰용 각종 기기를 구동하는 핵심 부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퀄컴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는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크죠. 특히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냅드래곤 875는 새로운 버전이에요. 새로운 버전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 스마트폰을 만들려고 하면 스냅드래곤 875는 거의 반드시 써야 되겠죠. 이번에 수주한 스냅드래곤 875는 12월 달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차세대 5G 스마트폰 갤럭시 S21 그리고 샤오미, 오포 등 중국의 제조사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프리미엄 스마트폰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중저가 스마트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달 초에는 스냅드래곤 4의 수주를 따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제품은 지난 3일날 베를린 국제 가전 박람회, 굉장히 큰 건데 올해는 작겠습니다. 2020에서 공개한 이 제품은 중저가 5G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아까는 고가용이죠. 이번에 중저가용까지 다 했죠. 내년 1분기에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냅드래곤 875는 올 하반기, 그리고 스냅드래곤 4는 내년 상반기. 이렇게 되면 차츰차츰 새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퀄컴에 따르면 스냅드래곤 4는 스마트폰 연산 그래픽 처리를 도맡는 것은 물론 5G 모뎀칩까지 더해진 통합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온 칩이라고 해서 CPU, GPU 그리고 모뎀까지 한꺼번에 다 있는 제품이죠. 3인원입니다. 5나노 공정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칩셋이기 때문에 양산 스케줄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지는 스냅드래곤 875와 같은 경우는 5나노 공정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4는 7나노 공정, 스냅드래곤 875는 5나노 공정, 그리고 이전에 따냈던 엔비디아의 신10 GPU는 8나노 공정, 그리고 IBM의 CPU는 7나노 공정, 이렇게 스케줄이 쫙쫙쫙쫙 짜여져 간다라는 거죠. 이번에 퀄컴과 계약한 스냅드래곤 4 시리즈는 내년부터 샤오미, 오포 등 중국 메이커의 신작 스마트폰에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자, 중저가용뿐만 아니라 고가용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까지 이번에 공급을 맡았다라는 게 삼성전자의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퀄컴은 지난 3일날 스냅드래곤 4 칩셋을 공개하면서 125에서 250달러 수준의 스마트폰에서도 5G 접근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저가용, 지금까지는 고가용밖에 안 나왔잖아요. 아무리 대중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70만 원 선, 이런 5G 폰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일반 폰, 아주 저가용 폰까지 이렇게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스냅드래곤 4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타겟은 중저가 폰이었기 때문에 스냅드래곤 4 이용자는 35억 명에 이를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퀄컴의 스냅드래곤 875의 수주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퀄컴은 그간 프리미엄급 제품에는 전부 TSMC에서 생산해 왔어요. 이것을 보면 알수 있는데 8 시리즈 최고급 제품용 865 포함돼서 이것은 TSMC에서 단독으로 돼 있고 7 시리즈, 6 시리즈, 이번에 4 시리즈 주문을 받았죠. 2 시리즈 보급형 같은 경우는 삼성과 TSMC에 나눠서 발주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퀄컴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거의 대부분 TSMC에 많이 줬기 때문에 신제품 라인에서는 삼성에게 들어갈 틈이 없었지만 이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프리미엄 제품에서 TSMC에서 생산이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최상위 주력 장품에서 삼성전자가 전량, 중요한 것은 나누지도 않았어요. 전량 위탁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퀄컴에서 최상위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수주를 한 것은 이 배경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애플, AMD, 엔비디아를 위시한 빅컴퍼니의 수주에 더 수주를 받을 여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TSMC가. 그두 번째, 이전에 TSMC는 화웨이와 가까웠다라는 거죠. 미국의 입김이 아무래도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세 번째로, 삼성전자의 기술력의 인정. 아무리 이두 가지가 조건이 맞더라도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없다면 이 수준은 전혀 따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은 최신 기술들이에요. 최신 기술이고, 이번에 적층 기술까지 개발이 됐죠. 이 적층 기술까지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 부피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 부피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작은 용량으로 이런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에서 더 고퀄러티의 제품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인정이 된 것입니다. 최근 경기 화성 파운드리 라인에서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한 스냅드래곤 875의 양산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수주가 의미가 있는 것은, 이달 초에 퀄컴의 종전가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인 스냅드래곤 4 시리즈의 생산 계약까지 따내게 된 것이라고 아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지금 맹렬하게 전진을 하고 있어요. TSMC의 고객사들을 지금 품어드리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는 잇따라 대형 고객사의 제품을 연속으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의 IBM의 차세대 서버용 중앙처리장치 CPU 파워10의 생산을 맡기로 한 것에 따라서,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의 신형 GPU 그래픽 처리장치까지 수주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각각 삼성전자의 최신 공정 7나노, 8나노 라인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보다 앞선 8월 17일 글로벌 컴퓨터 제조사인 IBM으로부터 수주 소식도 전해드렸죠. IBM은 이날 서버용 중앙처리장치 파워10의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공급한다고까지 밝혔습니다. 이 제품도 삼성전자의 7나노 EUV 공정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최근 기술력 부족으로 7나노 기반 EUV 생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텔까지 삼성전자에 손을 내밀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인텔의 제품까지 수주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하나의 기술이 있는데, 자체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인텔이 7나노 공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 공정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뭐 수율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삼성전자의 기술력을 가지고 인텔의 기술력을 합치면 더 좋은 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인텔까지 우군으로 만약 확보하게 된다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 1위 달성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은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를 인하여 파운드리 산업의 지축이 흔들리고 있는데, 2위가 1위를 뛰어넘는 골든크로스 시점이 언제 올 것인지 지금 보고 있죠.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술 업체의 간판 제품들을 잇따라 수주하면서 TSMC의 독주체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대대적인 설비 연구 개발 투자를 앞세워 TSMC의 격차를 줄이고 있어요. 특히 연구 개발 능력, R&D의 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술력이 부족한 곳에 대해서는 기술력까지 줘서 신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기 때문에 더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강점, 기술력으로 공동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는 시스템, 특히 어디냐, 구글. 구글 같은 경우는 AI 업체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도 아닌 다른 AI 업종으로 전환까지 지금 그쪽까지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림 하나 보여드리는데, 올 들어 이루어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신규 수주라고 보면 IBM, 퀄컴,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은 안 적어졌지만 구글까지. 지금 삼성전자 입장으로는 판이 뒤엎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으로 인텔과 수주 협상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현재 5나노 초미세 공정으로 생산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와 TSMC뿐입니다.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삼성전자는 비슷한 품질이면서 더 싼 가격, 가성비를 내세워서 TSMC가 장악해온 어피어 질서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이를 통하여 최근 IBM, 엔비디아, 퀄컴 등의 주력 제품의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기를 시작했죠. 또한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진입이 어려움을 겪는 인텔과도 그래픽칩 수탁 생산에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파운드리 시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왜? 언택팅 문화도 있지만 지금 AI 그리고 무인자동차 이런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자동화 이런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삼성전자의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만 봐도 지금 삼성전자는 TSMC의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판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점점 커져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DB 하이텍 같은 경우도 8인치 규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으로 개발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많은 칩을 생산하지 않아요. 많은 칩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소량 다품종 이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 판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어요.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를 매출 기준으로는 655억 달러, 한국 돈으로 7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죠.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0대 파운드리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572억 달러까지 기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은 4분기까지 합치면 작년 시장 규모를 웃돌 것으로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파운드리 시장이 성장할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배경에는 5G,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의 수요가 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올해에도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2019년도에 투자를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1위를 선언한 삼성전자로서는 지금 시장의 변화가 굉장히 반갑죠. 투자를 했는데 투자가 바로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가 2030 비전 달성에 천병역할을 할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는 분석이죠.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지난해 매출이 127억 6,7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15조 1,500억 원이었고요. 시장에서는 올해 규모 매출이 지난해보다 20%가 는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도 올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에는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전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컸다면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점점 줄어들고 비메모리 반도체인 파운드리가 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는데 내년 삼성 파운드리 매출이 올해보다 50%나 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 경쟁 환경도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서는 불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중국의 1위, 세계에서는 5위인 중국의 SMIC가 미국에 의해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농후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화웨이 죽이기의 일환입니다. 화웨이를 죽이려면 SMIC까지도 제한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만약 현실화가 되면 SMIC의 고객사 중 일부가 삼성전자로 옮겨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SMIC의 제재가 삼성전자로서는 특히 파운드리 분야로서는 성장의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TSMC는 삼성전자를 견제하고 있는데 매체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지금 흠집을 내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것은 디지타임즈예요. 제가 이전에도 디지타임즈에서 나온 기사를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운드리 분야에서 독주를 하던 TSMC는 삼성전자의 약진이 달갑지 않겠죠.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의 견제가 시작이 됐는데요. TSMC 최고 경영자진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류 더인 TSMC 회장은 올해 8,000명 채용 계획을 공개하면서 향후 2-3년 후에나 가능할 만한 2나노 공정 개발 로드맵을 발표를 했죠. 굳이 지금 발표할 필요가 없어요. 보통 물론 1-2년 전에 발표를 많이 해요. 그러나 2-3년 후까지 어떤 상황을 알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겠어요. 그런데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삼성의 추격과 무관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만 매체들, 특히 디지타임즈를 통해서 삼성전자 기술력 흠집 내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퀄컴과 삼성전자 협상 시기로 추정되는 지난 7월께 디지타임즈는 삼성전자가 4나노, 5나노 공정의 낮은 수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까지 발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올수록 TSMC의 견제가 더 거세질 것이다. 기술력과 꾸준한 투자로 고객을 계속 늘려가는 수밖에 없다. 라고까지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가 퀄컴의 최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칩인 스냅드래곤 875의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확정되기 전까지는 삼성은 지금 함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TSMC에 주는 영향과 세계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업계에서 주는 영향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삼성전자는 기술력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EUV 공정으로 넘어가는데 이전에 글로벌 파운드리나 아니면 다른 회사들은 7나노 공정을 EUV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실패를 했죠. 그리고 특히 인텔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하고 있고 또한 이 회사들 뿐만 아니라 중국의 SMIC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EUV 노광 장비를 들어오려고 했는데 삼성이 견제를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견제로 네덜란드에서 아예 발송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뭘 하냐. 브라아르곤 ARF 공정을 통해서 7나노 공정까지 개발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7나노 공정이 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웨이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숨통이 트여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에서도 SMIC에 굉장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내용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게 되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